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 잘 있는지 후기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우선 어제 그젠가 한 3일 전인가 이거 제가 가지치기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요. 요 가지치기를 할 때요. 요눈 위에를 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눈이 보이시나요? 초록색 촉 여기 눈이 근데 요 화보는 기준으로 요 마지막 끝에 초록색 촉이 요 촉이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 가지는 안쪽으로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분을 이런 식물을 키울 때 우리는 요렇게 퍼지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퍼지게. 그러니까 요 눈이 바깥으로 보고 있는 아이 위에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큰거 아이가 요게 지금 화분 안쪽으로 자라고 있고 요게 지금 요게 보시면 요게 화분 바깥으로 이거 어렵네요. 요게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요 바깥으로 자라고 나는 거 위에를 여기를 원래는 커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도 이게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이 요거 자라고 있는 눈, 요거 눈 있잖아요. 요 눈을 보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보고 있는 거를 가위를 소독한 다음에 요 바깥으로 눈이 있는 걸 보고 그 위에를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많이 잘라주세요. 네, 그리고 눈주름 분갈이 해줬었는데요. 꽃이 계속 피면서 얘는 분갈이 몸살이 없나 봐요.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눈주름은 분갈이 성공. 그리고 여기 제가 그 뿌리를 분질러 먹었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한약재로 쓰인대요. 그래서 되게 튼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깊은 요거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깊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워낙 작게 키우다 보니까 작은 화분밖에 없어서 지금 마땅한 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아, 얘가 좀 튼튼한 애인가 봐요. 여기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고 있어서 곧 꽃이 필것 같아요. 이제 요게 꽃인지는가? 얘가 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렇게 지금 싹이 나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얘도. 그리고 과습으로 제가 죽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파가지고 다시 요렇게 심어줬는데요. 별 가감이에요. 얘가 보라색 별 모양의 꽃이 피는데요. 사실 이제 뿌리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라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지금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다가 지금 심어준 상태예요. 흙이 과습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얘는 지금 심어준 지한 분갈이 해준 지 3일 정도가 됐는데요. 잘 자랄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지금 야생 노릇인데요. 이것도 제가 화분을 좀 잘못 심어줬나? 얘가 이렇게 얘가 분갈이 몸살을 하네요. 여태까지 이제 심어준 아이들 중에 이렇게 분갈이 몸살 하는 애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축축 처졌어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근데 여기 안에 지금 초록초록 뭐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괜히 건드리면 이거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요게 지금 싹이 이렇게 좀 나고 있어서 요게 만약에 나다가 이상이 발생한다 제가 지켜보다가 아직은 요거는 지금 튼튼해요. 이게 힘이 있어요. 메말라서 축 처진 게 아닌 거라서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얘가 지금 축 처졌습니다. 그 야생 노르기는 분갈이 몸살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구입하신 분들은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하시거나 저처럼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 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연히 요것만 있어가지고 꼬다리만 있기 때문에 얘가 괜찮을 것이다. 얘도 꼬다리만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하고 그냥 막 만졌습니다. 근데 얘는 순한 애고요. 얘는 예민한 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만지지 않고 그냥 꽃을 다 보시고 분갈이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